국제 바칼로레아, 이른바 IB 교육 과정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교과서 중심의 주입식 교육 대신 토론 글쓰기 등을 통해 학생들이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 있게 돕는 교육 과정을 말하는데요. 대구에 전국 최초로 한국어로 운영하는 IB 학교가 생겨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공정사회도 그냥 공정한 사회가 끝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사례, 많은 뜻을 합친 것이 공정한 사회이기 때문에 정의란 무엇인가? 학생들이 돌아가며 자신의 생각을 발표합니다. 교과서가 사라진 교실. 학생들은 책을 보며 필기하는 대신 친구들과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답을 찾아나갑니다. 주입식 암기식 교육을 벗어나 토론과 논술, 글쓰기 중심으로 진행되는 국제 바칼로레아, 이른바 IB 교육과정 수업입니다. 전보다는 확실히 수업에서 학생들의 개인적인 의견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글로 표현하는 것이 더 많이 성장했다고 느껴집니다. 대구에서 전국 최초 한국어로 운영되는 IB 학교가 탄생했습니다.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초중학교는 관심, 후보, 인증학교 3단계를 거쳐 최근 IB 학교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일부 사립학교 등에서 외국어로 IB 교육을 진행해왔지만 우리말로 해당 수업을 하는 건 처음입니다. 결국은 아이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성장하는 게 지금 우리가 교육으로 추구해야 될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어를 시작함으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 공교육에서도 이 IB 프로그램을 편하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대구에서 IB 과정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모두 65곳. 대구시교육청은 이 가운데 고등학교 3곳을 대상으로 IB 학교 추가 인증을 준비하는 등 IB 교육 과정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헬로 TV 뉴스 권미경입니다.